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뵈요. 네. 몇 가지 또 질문을 갖고 왔는데, 아, 요새 하도 이제 질문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갈이 됐어요, 질문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좀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신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궁금한 게,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기 손님 중에서도 간혹 그러신 분이 있어요. 뭐 이 길 온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뭐 선생님이 부러워요. 막 그래서 제가 왜 부러워요? 나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랬더니 특별한 능력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무당이 되면 막 부와 명예를 뭐가 다 얻고 뭐 대단히 뭐 잘 나가고 다 편하고 좋을 줄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들지는 않아요. 본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아마 저도 제가 이 길을 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분은 빙의까지 껴갖고 오셨어요. 이미. 근데 무당들 가는 기도터를 다니시려고 그러고 궁금해하시고 가시려고 그래. 그 자기가 신을 그런데 가다 보면, 기도터를 가다 보면 신이 자기를 선택하겠지 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길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나이가 어리면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나이도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좀 어느 정도 다 알 텐데 그렇게 모를 거 아무리 이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 잘못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이 길을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가면서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또 몇십 년씩 가신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어떻게 그 길을 열심히 잘 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하는데 정말 이게 엄청 힘들어요. 어렵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진짜 힘드는데 신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죠. 이게 제 마음대로 선택했으면 전 진짜 이 길 안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선택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아. 기도터에 무당들 가는 기도터에서 자기네가 우리처럼 죄를 올리고 뭐 신령님 오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잡신만 덮여요. 잡신 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라이가 돼요. 미친. 알죠? 뭔지? 알겠습니다.